안녕하세요.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은 해독 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틀에 한 번, 적어도 3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주스를 직접 아침에 새벽 배송을 통해서 온 신선한 원료를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 먹는데요. 그 재료에 대한 우리 몸에 있어서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스에 여러 가지 재료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직접 만들어 드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참조해서 만들어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오행이라는 거, 한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또 동양 문화권에 계시는 분이라면 오행이라는 부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섯 가지 오행, 다섯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 그 어떤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는데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가지의 원소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그 다섯 가지 원소에서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뭐 나머지 이제 빨간 거하고 하얀색 이 부분은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오늘 주스에 대한 설명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가 서로 이렇게 사이클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포팅을 해주고 있는 거 보시게 되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화 토금수에 해당되는 그런 재료들이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오행의 기운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 이 부분은 이제 목기운, 나무의 기운, 그 다음에 화, 신장이 바로 그 화에 해당되는, 할당되어 있는 기관이죠. 그리고 이거는 비장을 말합니다. 토기운, 그리고 이거는 폐, 이거는 금기운, 그다음에 신장, 이 부분은 수기운. 이렇게 해서 목화 토금수 각각 다섯 개의 기운이 이렇게 색깔별로 그다음에 장기별로 배당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기운은 이렇게 청록색, 그다음에 화기운은 붉은색, 그리고 토기운은 황색, 노란색. 그리고 메탈, 이거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흰색을 말합니다. 백색.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검정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화 토금수의 배열로 이 주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스에 보시면 글루타치온이라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글루타치온은 바로 우리 몸에서 항산화 네트워킹이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냥 어느 하나가 항산화 기능을 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비타민 E, 그다음에 비타민 C,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것들이 같이 협업을 해요. 서로가 혼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GSH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도 중요한 항산화의 기본 골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GSH, 글루타치온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요 고추입니다. 아삭이 고추. 간 해독 과정을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요. 왜냐면, 주스를 뭐 그냥 맛있어서 먹는다. 물론 맛있어서 드실 수 있고요. 그냥 모르고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된 내용은,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 독소가 너무나 많죠.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한정되어 있는데 독소의 양은, 독소의 종류는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있죠. 화학 물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은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이즈이고 똑같은 기능인데 이것을 괴롭히는 물질들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스를 마실 때 그거의 사용 목적이, 음용 목적이 바로 이 해독, 이 부분에 많은 비중이 두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간 해독 과정을 보게 되면 페이스 1이라고 하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 2, 이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두 가지의 과정,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해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애벌빨래에 해당되고 이거는 본빨래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특별하게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 간 해독 과정에서도 바로 여기 글루타치온 보이시죠? 이것이 요구가 되어지는 영양소 물질이고요. 그것을 공급하는 것이 이 주스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거스하고 아사히 고추다라는 거죠.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게 바로 글루타치온. 요 이게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 한 손에는 이렇게 셀레늄을 들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 두 가지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대표성을 가질 만큼 매우 매우 우리 몸을 방어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글루타치온 퍼옥시데이즈라고 하는 이제 효소를 이 로마 병정으로 이렇게 의인화한 겁니다. 그랬을 때 글루타치온 퍼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의 왼쪽에는 글루타치온, 오른쪽에는 셀레늄이 이렇게 들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고 해독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스파라거스하고 아사이고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면 해독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을 되게 되죠. 근데 이제 해독 과정에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보시게 되면 GSH 이렇게 글루타치온이 해독 과정에서 많이 소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글루타치온 레벨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알데하이드의 독성에 노출이 되는 오랜 시간을 겪게 되면 간 손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이렇게 GSH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주스를 드시는 게 좋겠죠. 말씀드린 아사히 고추는 말 그대로 고추입니다. 그래서 캡사이신이라는 게 들어있죠. 모든 고추에는. 그래서 이것이 하는 역할은 이제 지방분해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주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 여기에도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 이거는 이제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바꾸는데 그래야 이제 배설이 잘 이루어집니다. 다음 이 주스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 이제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이 컬큐민인 거 요즘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특별하게 이 컬큐민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이 빨간색 바탕이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플러메이션,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축이 이 세 가지예요. 이 축을 이 컬큐민이 이제 블락킹을 합니다.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 뭐 암이 세포가 발생한다든지 그 암 세포에 혈관이 새로 신생혈관이 발생한다든지 또 암이 다른 조직에 침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컬큐민이 막아주는 것이겠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P53는 아주 유명한 유전자이죠. 메스터 레귤레이터, 즉 우리가 오탈자를 교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DNA가 오탈자가 있는지를 봐서 거기에 이제 장애가 있다, 결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P53이 검사를 해서 검열을 하게 돼서 그걸 속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컬큐민에서 이 P53라고 하는 것이 액티베이션이 돼서 활성화되어져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절을 잘 하게 돼서 이제 없어져야 될 거는 어팝토시스의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암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한하게 되고 제어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DNA를 수복하는 일을 바로 이 P53가 도맡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컬큐민은 항암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큐민은 킬레이팅, 즉 그러니까 여기에 중금속이 있으면 이걸 감싸 안아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 킬레이팅을 해요. 그래서 비소라든지 카드뮴, 뭐 크롬, 구리, 수은, 나 이런 것들을 킬레이팅하는 역할을 이제 이 컬큐민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S, 활성산소를 스케빈징, 이것도 이제 포획해서 없애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항염증 그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컬큐민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그대로 노출돼서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리버 데미지, 간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 손상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컬큐민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컬큐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이 이제 단어가 뭐냐라고 묻게 되면 분명히 치매라고 답을 할 거예요. 암은 혼자만 고생을 만약에 한다라고 제한적인 고생을 한다 한다면 이 치매는요 온 가족이 고생을 하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 하면 그때도 컬큐민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세계 최저 수치라고 그러죠. 치매의 예방 효과가 이제 컬큐민이기 때문에 이 컬큐민, 즉 카레를 많이 먹는 민족이죠. 그래서 인도의 65세 이상의
전체의 치매 발생률이 단 1%이다. 그 비결이 컬큐민에 있다라는 부분이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조사된 바 있죠. 자, 그럼 컬큐민의 어떠한 역할 때문에 이렇게 치매 예방이 가능해지느냐? 예,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기 APP라는 것이 아밀로이드가 되기 전에 전구체에 해당되는 단백질이 APP인데 요것은 이제 독성을 띠지 않아요. 이 상태로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효소 베타시크리타제라는 것이 요 부분을 딱 잘라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감마시크리타제라는 것이 또 요 부분을 딱 잘라내면 요 부분, 요것이 이제 응집돼 가지고 이것이 뇌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황이 컬큐민이 요 베타시크리타제의 작동을 멈추게 된다, 블락킹을 하게 된다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 요 부분이 응집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강황이 이렇게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기전적인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의 내용인데 예, 보시듯이 요 베타 시크리타제가 이렇게 아밀로이드 플레아그가 형성이 되도록 뇌 안에 이러한 것들이 독성 물질이 쌓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매가 유발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 논문의 대부분이죠. 물론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축적된 것만이 치매 원인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치매 환자분들한테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 현상이 관찰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 시크리타제 이 부분이 작동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컬큐민 강황의 성분이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간이 900량이다, 뭐 눈이 900량이다 하는 분도 있죠. 어쨌든 이 간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몸의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간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죠? 네, 침묵의 장기이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든 것들의 합성, 생화학작용들이 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도맡아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해독 과정의 주축이 바로 이 리버, 간에 해당되는 건데 그 전 단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소장 단면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단면을. 그럼 이게 이제 소장 안에 내강,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된 것들이 이렇게 소장 점막에 의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어지죠. 흡수가 되어진 것이 간무백을 타고 간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소장의 이 음식물의 영양소의 흡수를 담당하는 이 소장의 긴밀도, 그 다음에 건강도가 이 간의 해독 기능에 어마어마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금이 가고 이 세포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는, 즉,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흡수되어지지 말아야 될 독소들이 이렇게 문맥을 타고 간으로 유입돼서 간에 많은 부하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또 유입이 돼서 전신에 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질병이 재확산,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질병을 고착화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전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의 세포의 긴밀도를 높여서 그 틈을 통해가지고 독소들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것이 우선 선결 조건인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리고펙틴이라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주스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올리고펙틴이라는 것이 바로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 즉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유산균이 먹인 이 프리바이오틱스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올리고펙틴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를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죠. 그래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에서 배설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프로토올리고당이라는 것이 이거 이 대장에 있어서 이 부분에 해당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분해가 일어나서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건 프로토올리고당이라는 것은 과당이 약 10개 이하로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의 그런 구조체를 프로토올리고당에 말하고 이것은 이제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주스에 들어있죠. 바나나. 그리고 콩, 그 다음에 약혼을 통해서도 이 프로토올리고당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행결장, 그 다음에 횡행결장 초입, 이 부분에서 분해가 일어나서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눌린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바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아스파라거스 여기에 이제 이눌린이 들어 있습니다. 이눌린은 뭐냐면 프락토 올리고당인데 이제 그 안에 과당이 10개에서 60개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그것의 이름을 또 이눌린이라는 별칭을 써서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스파라거스에 이눌린이 많이 들어 있고 우엉, 그다음에 뚱딴지라고 하는 돼지 감자, 치커리, 더덕, 도라지. 저도 아침에 이제 만들어 먹는 주스에 여기까지 이제 이 치커리 요 부분 요거하고 우엉 요거 그다음에 바나나 요거를 이제 그 재료 중에 선택을 해서 주스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요거는 횡행결장 그다음에 나머지 직장에서 분해가 일어나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주는 것. 요 두 가지 중요한 물질이 이 주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산균에서 유산균이 많이 보강되어 있는 건강 보조 식품을 많이들 드시고 있죠. 대부분 뭐 거의 모든 가정에서 아마 드시고 있는 탑3 안에 드는 것이 유산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산균의 이제 존재하는 각 분포의 분포도를 보게 되면 이 위장에는 10의 3승 정도, 요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으로부터 내려올수록, 그 다음에 점점 위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유산균의 양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12지장에는 10의 2승에서 10의 4승계, 요 정도. 그 다음에 공장, 회장, 요 지역 가면 이제 10의 8승계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이 유산균은 소장에 많이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의 12승계, 1ml당 10의 12승계, 그 1ml당 조단위의 그런 유산균이, 균이 요 콜론, 대장에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공장과 회장에는 이 정도가 들어있고,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 상행결장, 그 다음에 횡행결장, 하행결장 여기에는 이 유산균이 요 안에는 잘 살아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살멸을 하거나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이렇게 프록토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눌린이 공급이 되어야만 사는 유산균들이 여기에 포진을 해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기감들을 주지 않는다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 대장, 이 부분은 오히려 유산균 수가 현격히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의 발생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프록토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눌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섭취가 적게 되면 여기서 유익균 활동이 줄게 되죠. 그러니까 독소가 많이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주스 안에 들어있는 성분 블루베리. 이건 뭐 정말 설명이 필요 없죠. 이 블루베리가 하는 역할 보시면 예. 이거는 좀 잔인한 실험이어서 소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예요. 좀 극단의 결과인 거죠. 극단의 실험 결과인데 극저주파 전자기장, 쉬운 말로 하면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을 하는 전자기장을 일부러 이 생쥐한테 쪼였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먹였어요. 안토시아닌이 주 성분인 블루베리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났어요. 그 작용이 뭐냐? 히포캄팔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마 조직, 즉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해마 조직을 이제 보호를 하더라라는 거죠. 이제 고압 송전의 선로에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암도 발생을 한다라는 것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이차라든지 모든 것들의 환경이 이제 훼손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 오죽하면 그 기기들도 전자기파에 노출이 되게 되면 막 그 서킷이 회로가 타거나 아니면 오류 작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혼란을 겪게 되는데 블루베리를 투여를 했더니 바로 이 해마체를 보호하더라,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을 이제 유지 내지는 강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전자파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때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이 블루베리를 마시고 먹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해마 뉴런을 보호하고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저 블루베리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토마토 그 안에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건 한 10수년 전부터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보시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 이제 항염, 항산화 효과를 나타냅니다. 항염과 항산화 효과. 그래서 헤파토 톡시시티, 이제 간의 간 독성을 낮춰주는 것이 바로 이 라이코펜이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간 질환이 일어날 위험률을 낮춰준다. 그다음에 활성산소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 이상은 해독 주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가정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